안녕하세요. 우드캐스토리인 양희올릭입니다. 예전에는 고양이들이 원래 잠이 많은 동물이고 얘네는 원래 자기 혼자서도 잘 사니까 화장실 모래만 치워주고 밥만 두둑히 부어주면 혼자서도 잘 산다고 그랬었어요. 근데 막상 고양이들이랑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죠. 얘네 손은 별로 안 가는 것 같은데 신경은 엄청 쓰이는 아이들이에요. 고양이 양육에 대해서 뭐만 찾아봤다 하면 스트레스랑 연결이 돼요. 뭐하고 뭐하고 하면서 꼭 끝에 나오는 말은 애들이랑 놀아주래요. 그래서 집사님들은 동기부여를 팍팍 받으시고 이제부터 잘 놀아줘야지 하고 낚싯대를 드는데 정작 애들이 반응을 안 해요. 들고 뛰는 애들만 주구장창 들고 뛰고 안 뛰는 애는 아예 관심도 없어요. 허치 그만하고 간식이나 주고 궁둥이나 두드려달래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아이들의 장난감 반응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집사님이 집에 계시지 않아도 아이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아이의 호기심을 일으키는 환경이 평소에 수반되어야 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걸로는 푸드토이를 이용하셔서 아이들이 능동적으로 움직이게 해주시는 방법이 있고요. 트릿이나 아이가 좋아하는 기호성 1순위의 사료를 집안 여기저기 몇 알씩 숨겨놓고 가시는 방법도 좋아요. 새나 쥐가 나오는 고양이 영상이 한두 시간 정도 재생되도록 하시는 것도 좋고요. 틱톡박스나 자동 장난감 등을 이용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아이의 숨숨집이나 스크래처, 작은 가구들의 배치를 바꿔주고 오시는 것도 아이들이 방 안을 탐색하면서 돌아다니게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평소에 이렇게 자주 움직이고 흥미있는 환경이 아니라 정적인 환경에 익숙해진 아이들은 점점 더 활동력을 잃게 돼요. 실내에서는 이런 조작적인 변화를 주지 않으면 변화를 경험할 기회가 충분하지 않아서 활동성이 줄어들게 돼요. 왜냐하면 궁금한 게 없어지니까요. 일단 고양이들 장난감을 크게 두 종류로 나눠볼게요. 하나는 낚싯대 종류고 다른 하나는 깃털이나 오뎅꼬치 같은 짧은 길의 장난감이 있어요. 낚싯대는 위아래로 흔드는 걸 기반으로 하고 깃털이나 오뎅꼬치들은 좌우로 흔드는 걸 기반으로 하죠. 그리고 길이가 짧기 때문에 흔들리는 반경도 작아요. 자, 낚싯대에 달린 사냥감을 잡으려면 점프와 빠른 스피드 그리고 상체를 일으켜 세우는 큰 동작을 필요로 해요. 그 반면에 깃털이나 오뎅꼬치들은 엎드려서 지켜보다가 앞발만 까딱까딱해도 잡을 수 있죠. 놀이 반응이 떨어진다는 건 사냥에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저 사냥감을 잡을 견적이 안 나거나 잡을 만큼 사냥감이 매력적이지 않은 거라서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이가 잡기엔 너무 난이도가 높은 사냥감일 수도 있고요. 매력적이지 못한 사냥감이거나 나보다 더 사냥을 잘하는 아이가 있어서 나는 사냥 기회를 잡을 수 없는 반복된 좌절이 아이들의 장난감 반응을 떨어지게 해요. 이렇게 사냥에 대한 동기부여 자체가 저하된 아이들한테는 낚싯대 같은 큰 동작을 필요로 하는 사냥감은 이미 견적이 안 나는 고난이도 사냥감이에요. 저거 안 잡아도 나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요. 그럼 굳이 저 어려운 거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동기부여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놀이 반응이 없는 아이들의 놀이 반응을 끌어올리시려면 아이들이 엎드려서 앞발만 까딱해도 잡을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 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짧은 꽝깃털이나 오뎅꼬치 종류의 장난감이 좋은데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말씀드릴 건 성묘들은 오뎅꼬치 별로 안 좋아해요. 오뎅꼬치는 고양이들로 따지면 유아용 장난감이에요. 오뎅꼬치를 좋아하는 아이들은 깨물깨물 좋아하는 아이들 혹은 쪼비쪼비 좋아하는 아이들 아니면 아기 고양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뎅꼬치보다는 꽝깃털이 좋고요. 너무 짧은 꽝깃털보다는 길이가 좀 긴 꽝깃털이 좋아요.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놀지도 않으면서 꽝깃털은 또 싫대요. 이런 아이들은 낚싯대를 이용해 주실 수 있는데요. 위아래로 흔드시기보다는 바닥에 대고 좌우로 쓸어주시거나 집사님이 바닥에 질질 끌어서 아이가 따라오게 해주시는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바닥에 끌리는 것에 관심을 보이는 아이들은 긴 리본끈 등을 이용해서 장난감을 만들어주셔도 반응을 보이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게으른 아이들이나 놀이발동이 오래 걸리는 아이들은 특히나 놀이 전에 준비운동을 좀 해주시면 도움이 돼요. 멍하니 앉아있는 아이들한테 바로 장난감 들고 다가가시면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은 귀찮다고 도망가거든요.
준비운동으로 집사님과의 스킨십으로 아이 정신 좀 들게 해주시고 작은 트리 조각 하나, 사료 하나 코터치하고 주셔서 아이들 신이 날 준비를 좀 시켜주세요. 그리고 놀이를 시작해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 중에는 딱히 장난감 반응이 없지는 않은데 오래 못 노는 아이들이 있어요. 집사님들은 어떻게든 아이와 놀아주려고 애를 쓰시는데 아이들이 영 협조를 안 해요. 이런 아이들과 함께 살고 계시는 집사님들 댁은 장난감이 엄청 많죠. 아이가 장난감에 빨리 질려하니까 자꾸 이것저것 사다가 아이에게 시도를 해보시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런 행동을 보이는 건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하나는 아이가 끈기가 없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아이가 잘하는 과목이 발전되지 않은 경우예요. 아이에게 장난감을 흔들어줬을 때 한 5분 놀다가 멈추는 아이라고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아이는 나름 최선을 다한 거예요. 이런 아이는 이렇게 5분씩 자주 놀아주시면 돼요. 꾸준히만 해주시면 아이는 조금씩 놀이 시간이 길어지게 될 거예요. 이런 놀이 반응 5분짜리 아이들이 놀이 반응이 잘 올라오지 않는 다른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너무 빈번한 사냥감의 교체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활발했던 내가 오랫동안 운동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운동에 별로 흥미가 없어요. 그래도 수영은 조금 할 만한 것 같긴 한데 완전히 재미를 붙이진 못했어요. 그런데 엄마가 내가 수영을 잘 못하는 것 같다고 다음날 태권도를 하래요. 그리고 그 다음날은 테니스장에 데려가요. 고양이들에게 놀이라는 건 사냥 행동의 재현이죠. 사냥은 기술이고요. 그 기술은 반복되면서 진화해요. 기술이 진화하면 자신감이 올라가죠. 아이들은 그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취향의 장난감을 바탕으로 사냥 기술의 레벨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내가 이 사냥감에 익숙해지기도 전에 자꾸 다른 걸 가져와요. 그러면 아이들은 그냥 포기해요. 아이들이 새로운 장난감이 신기해서 호기심을 보일 순 있지만 그게 사냥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집사님의 아이가 놀이를 오래 지속하지 못한다면 첫 번째, 짧게 자주 놀아주세요. 꾸준히 반복하신다면 놀이 반응은 점점 길어져요. 두 번째, 아이가 관심을 보이는 장난감의 종류를 파악하시고 그 장난감을 평소엔 아이가 안 보이는 곳에 숨겨두셨다가 놀이 시간에만 꺼내서 놀아주세요. 세 번째, 장난감 종류의 다양성은 필요해요. 하지만 아이가 선호하는 장난감과 최대한 비슷한 패턴을 가진 형태로 마련해주세요. 이렇게 시작해서 놀이 반응이 확실히 올라가면 다른 종류의 장난감에도 관심을 갖게 될 수 있어요. 네 번째, 장난감을 흔들어 주실 땐 스피드, 높이, 좌우 반경을 불규칙하게 움직여주세요. 소리까지 병행해 주시면 아이가 좀 더 장난감에 흥미를 가질 수 있어요. 다섯 번째, 아이가 사냥감을 자주 잡을 수 있게 기회를 주셔서 아이에게 사냥할 맛 나게 만들어주세요. 사냥하는 게 너무 어려워지면 아이들은 정말 쿨하게 포기해요. 놀이 시간의 중요성을 인지한 많은 집사님들이 이 부분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계시죠? 놀이 시간은 적어도 30분이라는 무언의 압박도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문제는 피곤하거나 늦게 들어온 날은 어차피 오래 놀아주지도 못하는데 오늘은 그냥 넘어가자가 빈번해질 수 있어요. 집사님 시간이 되는 날은 1시간도 놀아주고 시간이 안 되는 날은 그냥 넘어가는 불규칙한 놀이 시간의 배정보다는 하루 딱 15분 이상이라고 정해주시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고양이들이 얼마나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지 알고 계시죠? 집사님과의 놀이 시간이 아이들의 하루 일과에 불변의 스케줄로 자리 잡게 해주세요. 고양이들의 행동 수정을 위해서 때때로 아이들의 행동 패턴의 흐름을 끊기 위해서 변화를 사용하기도 해요. 하지만 규칙적인 생활 패턴 자체는 아이들의 심리적인 안정에 아주 큰 기여를 해요. 오히려 불규칙하게 놀이 시간을 배정하게 되시면 아이들은 언제 올지 모를 놀이 시간에 대비해서 더 보채거나 다른 문제 행동을 보이는 양상을 띠기도 해요. 하루 15분 정도는 꼭 배정을 해주시고 시간이 더 되신다면 한 번에 30분씩 놀아주시기보다는 15분씩 쪼개서 놀이 시간의 횟수를 늘려주시는 게 놀이 반응이 떨어진 아이들에게는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담요 과정에서 흔히 일어나는 고질적인 문제점이 있는데요. 여러 아이들이 함께 놀이 시간을 갖다 보면
그 중에 가장 놀이 반응이 좋은 아이들로 인해서 놀이 발동이 늦게 걸리는 아이들은 뒤로 밀리게 돼요. 그런 아이들은 처음에는 멀리서 지켜보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놀이 시간엔 그냥 다른 장소로 빠져버려요. 이런 식으로 놀이에 대한 흥미를 점점 잃어가게 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집안에 이런 아이들이 있다면 이 아이는 1대1로 놀아주시는 시간을 꼭 가져주셔야 돼요. 다른 방에서 이 아이랑 매일매일 짧지만 규칙적인 놀이 세션을 가져주세요. 처음엔 방문 닫고 집사님이랑 둘이랑 있으면 아이가 어딘가 긴장하고 밖에 나가고 싶어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데요. 이거 며칠만 해주셔도 이런 행동 현저하게 없어져요. 이렇게 1대1 놀이 세션에서 반응이 조금씩 올라간 아이들은 아이들이 다 같이 모여노는 장소에서도 껴주시는데요. 이 아이에게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장난감을 잡을 기회를 주세요. 다른 아이들 앞에서 자기가 사냥에 성공하는 모습을 뽐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데 담요 가정에는 놀이 시간을 독식하는 아이가 꼭 하나씩 있어요. 이럴 땐 집안의 다른 가족분의 도움을 받아서 아이들 놀이 시간에 적어도 두 팀 이상으로 나눠서 아이들과 놀아주시면 좋아요. 가장 활발한 아이를 전담할 분을 구성해 주시는 거죠. 다른 아이들이 노는 팀에 저쪽 팀에서 놀던 활발한 아이가 장난감을 독식하러 왔다면 활발한 아이를 전담하던 가족 구성원분이 본인이 데리고 놀던 아이가 다른 팀을 휘젓고 있을 때 그 팀에 있던 기존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흔들어 주시고 기존 팀 아이들과 놀아주시던 집사님이 활발한 아이를 맡아주신다면 아이들은 놀이가 끊기지 않고 놀이를 이어갈 수 있을 거예요. 가정에 아이들의 놀이를 분담하실 다른 집사님이 없다면 아이들이 모여서 놀이 시간을 가질 때 활발한 아이가 독식하려고 할 때마다 바로바로 그 아이에게 장난감을 흔들어 주지 마시고 아이를 잠깐 손으로 제지하시고 다른 아이 몇 초라도 더 흔들어 주시고 나서 활발한 아이에게 장난감을 흔들어 주시고 다른 아이에게 또 흔들어 주셔서 조금만 기다리면 다시 네 차례가 온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놀이 시간에 미리 두 개 이상의 장난감을 준비하셔서 아이가 장난감을 물고서 놓지 않으면 그 장난감 그냥 아이에게 줘버리시고 다른 장난감으로 나머지 아이들에게 흔들어 주시면 놀이의 흐름이 끊기지 않게 해주실 수 있어요. 레이저 포인터는 손으로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아이들의 좌절감을 키우는 안 좋은 놀이라는 정보를 접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 부분을 보완해서 놀아주시면 돼요. 레이저 포인터는 아이들의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정말 좋은 무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놀이 반응이 별로 없는 아이들의 상당수가 레이저 포인터에는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아요. 레이저 포인터를 이용하실 땐 놀이 시간이 끝난 후 먹이 보상으로 만족감을 주는 형태로 마무리를 해주셔도 좋고요. 한 번씩 아이에게 레이저 포인터를 터치할 기회를 주시고 아이가 레이저를 터치하면 사료나 트릿을 한 조각씩 중간중간 보상을 해주시는 방법도 있어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셀프 토이들을 아이들이 빨리 질려하죠. 이건 이런 장난감이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긴 하지만 의외로 좌절감도 같이 부추기기 때문인데요. 먼저 서킷볼의 구조를 볼까요? 목표물을 바깥으로 건져낼 수 없는 구조로 가지고 있어요. 레이저 포인터와는 달리 손에 목표물이 닿기는 하지만 절대 손에 넣을 순 없죠. 몇 번의 반복 과정을 거치면 아이들은 이 사실을 인지하게 돼요. 그리고 이 목표물이 그림의 떡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죠. 그리고 틱톡박스 역시 아이들에게 꽤나 좋은 장난감인데요. 어떤 틱톡박스들은 안에 들어있는 공을 바깥으로 뺄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목표물을 바깥으로 건져낼 수 없는 장난감들은 초기에 몇 번 호기심에 깨작거려 볼 수는 있겠지만 아이들에게 지속적인 흥미를 줄 수는 없어요. 보상이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고양이들에게 장난감은 사냥이에요. 직접 만지고 꺼내서 입에 물어볼 수 있는 것이 좋아요. 그렇다고 이런 장난감들이 나쁘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혼자 있을 때 호기심을 충족시켜줄 것들로 아주 유용하죠. 그런데 이런 장난감들은 놀이 반응이 좋은 아이나 호기심이 아주 높은 어린아이들의 낮 시간 장난감으로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목표물을 건져낼 수 없기 때문에 그 안에 항상 목표물이 있잖아요. 활발한 아이들이 심심하다면 이걸 가지고 놀 수 있을 거예요.
셀프토이의 종류를 자주 바꿔주시거나 가끔씩은 서킷볼의 뚜껑 한 부분을 열어두셔서 목표물을 건져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저의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시간에는 외동묘와 다묘 과정의 장단점을 비교해 볼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